선수입니다. 먼저 아지즈 야야 선수가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195cm에 100kg대 초반의 체중입니다. Standing 6 foot 3 inches, weighing 236 pounds. Poslowinski. 이어서 폴슬로스키 선수 1m90cm에 100kg 초반의 그 107에서 1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자, 아지즈 야야 선수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과소평가받는 얕보이는 파이터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보이는 것이나 그 인식되는 그 정도보다 훨씬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온 그레기 선수도 경기 얼마 전에 딱 대체 선수로 들어와서 이온 그레기 선수를 이긴 적도 있어요. 자, 자신의 코너에 돌아오지 않고 버티다가 좀 밀려났습니다. 네. 아지즈 야야. 야야 선수는 1라운드 KO를 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약간 그 상체 위에 어깨 쪽이 구부정하면서 가드를 올리는 모습은 바다하리와 역시 비슷하기도 하고요. 네. 선수도 악동이었죠. 과거 어렸을 때는 역시 스트리트 파이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로킥 주고받습니다. 네, 슬로인스키의 스타일이죠. 로킥 중심에. 자, 하이킥. 네, 극단적인 로킥커 슬로인스키인데요. 자, 왼손 안면 펀치는 커버링으로 막아냈고요. 로킥. 네, 슬로인스키. 역시 뭐 킥과 카운터 후기 좋은 야야 선수인데요. 네. 자, 라이트 그렇지만 피해 내면서 라이트 서로 추가했습니다. 맞습니다. 야야의 선펀치가 더 빠르게 들어갔는데요. 네. 역시 슬로윈스키의 리듬에 말려들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순간순간 끊어줘야 됩니다. 한번 말려들면 계속 노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 네, 좋습니다. 라이트 치고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야야 왼손으로 라이트 스윙 또 안면 쪽에. 네. 킥이 나오는 타이밍에 카운터 훅을 역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야야 선수의 카운터 좋았고요. 자, 로우킥의 스테미네이션. 네. 하지만 슬로윈스키의 로우킥은 계속 끊어져 밀어버리는데 네. 그대로 세병 팀에서 넘어갑니다. 자, 라이트 또 들어가죠. 저는 뭐 커버링 이번에는 미였는데요. 자, 강력한 펀치들이 오고 가네요. 네, 로우킥 인사이드 쪽에 슬로윈스키. 자, 지금도 받아주면서 라이트 카운터를 노렸습니다만 야야 선수가요 빗나갔죠. 이번에 앞차기 킥. 네, 상대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야. 킥을 내는 타이밍에 라이트 카운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슬로윈스키 선수가 좀 조심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아, 지금도 빗나간 다음에 슬로윈스키가 커버링을 올리고 있는 거 참 좋았죠. 네. 아, 라이트 크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연타 들어갑니다. 야, 펀치 라이트 연타. 네. 자, 그러면 다시 라이트 연타. 왼쪽 연타. 같이 연타 걸렸어요. 자, 맞받아 쳐봅니다만. 아, 이 연타는 아지즈 쪽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자, 니킥, 펀드포 라이트, 살짝 내봤던 야야. 자, 자, 하이킥, 카바린 위를 때리고 마는 슬로윈스키. 자, 왼손 또 앞면 막아놓고 라이트 스윙. 하지만 빗나갔어요. 이번에는 슬로윈스키 선수가 잘했어요. 라이트를 남발 또 들어갑니다. 야야. 로우킥을 차러 거리가 좁혀졌을 때 그 순간에 땅땅땅.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를 연속으로 치는 야야의 공격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근거리에서 약간의 오픈성 라이트 훅이라든가 카운터 훅 스트레이트가 뛰어난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그 덫에 한번 걸리고 마는 슬로윈스키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도 훅 걸렸죠. 야야도 그 라이트 펀치를 장기로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휘청했어요. 멈칫하면서 맞은 네. 펀치. 또 걸렸죠. 지금도 슬쩍 스치는 펀치입니다만 역시 데미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도 네 저런 부분이 정타는 아닌데요. 지금은 이제 정타가 몇 차례 있었고요. 정타는 아니래도 충격이 있는 상태 들어가면 어질어질합니다. 네. 게다가 자신이 준비한 공격 콤비네이션을 하는 와중에
아, 살짝 얹히는 펀치라도 들어오면은 호흡과 리듬이 다 끊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슬로윈스키도 1라운드에 그렇게 막 그 펀치를 좀 허용해서 그렇지 로우킥도 몇 차례 맞췄어요. 2라운드에 어떤 식으로 흐름을 좀 돌릴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2라운드 시작됩니다. 과연 야야는 또 계속 버텨낼 수 있을지요? 왼손 스위트 앞면으로 카운트합니다. 원투! 네. 하지만 라이트의 미드킥으로 응수하는 폴 슬로윈스키. 자, 왼쪽으로 계속 자, 원투인데요. 로킥 주고받습니다. 네. 야야의 오른쪽 다리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도. 아, 네. 원투 라이트 스위트 공을 들어갑니다. 남은 뒤로 다운합니다. 폴 슬로윈스키. 결국은 슬로윈스키가 버티지 못하고 왼쪽 네. 무너집니다. 자, 라이트 스윙 두 방을 연속으로 내주면서 일제 다운을 내주고 마는 폴 슬로윈스키 선수. 역시 안면 그 방어 및 매트의 약점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폴 슬로윈스키인데요. 호스트와 훈련하면서 그게 많이 보강이 됐었거든요. 네. 네. 라이트 카운터. 네. 역시 또 라이트 또 살짝 달라졌지. 라이트 연타. 자, 아지지아야 조금 서둘고 있는데요. 네. 아, 하지만 타이밍 잘 잡습니다. 야야가. 네. 왼손 들어갑니다만 아지지. 자, 지금도 원투 준비하고 있는데요. 슬로우 스키가 밀면서 공격을 하다 오히려 걸렸거든요. 자, 왼손 바디. 라이트 카운터. 자, 왼손 들어갑니다. 아지지아야. 야, 진짜 예술이었는데요. 라이트 카운터 대단했습니다. 완전 그러게요. 클린치 궁궐의 상황에서 또 니킥이 자유로운 야야 선수인데요. 네. 저 라이트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야야 선수. 자, 맨스텝 슬로윈스키 몰리기 시작합니다. 라이트 카운터입니다, 저 라이트. 자, 죽여봤습니다, 슬로윈스키. 라이트 타이밍 또 나옵니다. 계속 노리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거기에 계속. 자, 니킥. 네. 아지지야야 완벽하게 승기를 잡아갑니다. 네. 자, 저 라이트 꽂아놓는 타이밍이 힘이군요, 야야 선수요. 자, 몸 흔들어주고 유인을 합니다. 궁극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라이트 카운터로부터 그렇죠. 빛을 받을 수 있는데요. 흔들고 있죠. 네. 계속 흔들어주면서 유인하는 겁니다. 흔들면서 상대보고 공격을 뻗으라 이거. 아, 이거는 바로 네. 카운터 맞고 그대로 다운당합니다. 자, 슬립성이 세트의 펀치. 약간 이번에는 슬립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 스텝이 엉키면서 슬립성도 있었습니다. 그때 네. 타이밍이 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다운으로 간 줄 알면서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뭐, 확실히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자, 원투 스트리트 정찬에서 아스트리스키 네. 다시 한번 2타 허용했고요. 자, 자 난타전 양상. 자, 왼쪽 하나, 라이트, 맞아,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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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네. 다운됩니다. 아스트리스키 선수의 2차 다운. 얼굴이 많이 부풀어 올라버린 폴 슬로윈스키. 아, 약 20초가량 남았는데요. 버티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데니스가 워낙 큽니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번 다운에서. 자, 라이트 단발 또 안면 허용합니다. 자, 라이트 스윙, 라이트. 자, 좌우 열타 라이트. 라이트가 네. 주목이죠. 아지지아야. 자, 라이트 카운터 휘청휘청 넘어갑니다. 네. 아, 그렇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입니다. 저, 대단한 손인데요. 자, 라이트 네. 카운터 안면 내렸습니다. 네. 2라운드 종료가 됩니다. 아, 거의 아지지아야 선수가 경기를 끝낸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네. 자, 뭐 그냥 중단시켜도 사실은 무리가 없을 경기였거든요. 호스 선수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타올을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슬로윈스키 선수 오늘 아 라이트 너무나 많이 네.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라이트 이 슬로윈스키 선수가 못한다기보다 저 야야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각도 아 방금 전에 지금 빨리 지나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아쉬운데요. 진짜 각도가 예술입니다, 예술. 아, 지금도 라이트 뻗다가 맞긴 했는데요. 바깥쪽으로 아예 상대방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시야 바깥쪽으로 싹 빠졌다가 갑자기 부드럽게 용수철처럼 돌아오는 동작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야야 선수가요. 아지디아야 선수가 지난 경기를 보면 라이트 카운터만으로도 다운을 일궈내고 네. KO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슬로윈스키 선수는 두 번의 다운을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야야같이 저런 식으로 딱딱 풍기면서 슬립 동작 이어서 펀치 네, 자, 라이트 카운터 스트레이트 이번엔 안면 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스트레이트 지금도 라이트 보세요. 이 야야 선수의 라이트 자, 로우미들 찾고 있는 슬로윈스키 네. 자, 미드킥 자, 라이트 안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슬로우스키 카운터를 받고 자, 반대로 상실합니다. 다운 거의 다운 선을 주고 왔습니다. 네. 아, 충격을
공을 받고 배합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야야 선수의 모습. 이건 공이 상당히 큰데요. 자신이 완전 승기를 잡고 휘둘다가 걸렸거든요. 자, 왼손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슬리스키. 네. 자, 짧은 펀치. 크리스마 나가지 않는 슬리스키. 안타. 자, 라이트 합니다. 와, 난타전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어디로 오세요? 라이트 카운터. 다시 한번 라이트 크로스. 자, 난타전. 그렇지만, 물러나는데요. 야야. 자리가 불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칭찬하던 라이트도 충격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그 빛을 좀 잃었는데요. 스웨이스 선수가 너무나 기사속에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왼손 탭 들어갑니다. 자, 반갑습니다. 왼손 들어가는 스웨이스 펀치. 반갑습니다. 자, 흐르기 상태, 흐르기 상태. 그대로.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다운을 양호하는 아지지아야. 이게 또 푸시인가요? 세 번째 진짜. 다운. 엄청난 명승인데요. 소핑이 되나요? 자, 경기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자우경타 다시 한번 쏘겠습니다. 경기 여기서 랩니다. 중단됩니다. 굉장한 명승이 2라운드 말미에는 완벽한 아지지 야야 선수의 승리나 다름이 없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3라운드 들어서면서 아지자의 펀치로시에 카운터 펀치를 성공하면서 폴 슬로스케 선수 두 번의 다운으로 경기를 뒤집어버립니다. 그 두 선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야야 선수는 계속 말 칭찬드린 대로 빠졌다 치는 펀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슬로스케 선수가 계속해서 전진을 잃지 않았거든요. 이 기세를 잃지 않고요. 결국 하나 걸리면서 경기가 완전 반전됐습니다. 네. 자, 슬로인스 선수의 슈퍼파이트 제1경기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후에 토너먼트 하와이 그랑프리 4강 제1경기 여러분께 이어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